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274강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니 우리가 전에 배운 것을 또 한번 복습하는 느낌이 드시죠? 맞아요. 우리가 배운 문법들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에 배운 기억을 다시 되살려 같이 한번 말해봐요. 좋아하다, like. like는 혼자 쓰면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동사랑 like랑 같이 쓰이면 이때 like는 무슨 뜻이 됐었나요? 동사 플러스 like, 뭐뭐처럼으로 해석이 되었었죠. 그럼 look like 무슨 뜻이었죠? look like 무엇무엇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었죠? What does she look like?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Look like 무엇무엇처럼 보이다. She look like 그녀는 무엇무엇처럼 보이다.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뭐뭐처럼 보이니? She가 3인칭 단수이니까 She를 의문문으로 만들 땐 does를 이용해야 되죠. What does she look like? 그녀는 무엇처럼 보이니? 이 말은 이렇게 직역해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겼니? 라는 의미로 누군가의 외모를 물을 때 묻는 표현이에요.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she look like? 너의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your puppy look like? 에릭은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Eric look like? 대답도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머리가 길어. 가지다, have. 가졌다, has. 그녀는 가졌다. She has. 긴 머리, long hair. 그녀는 긴 머리를 가졌다. She has long hair. 이 말은 즉, 그녀는 머리가 길어 라고 의역해주면 되겠네요. 그녀는 예뻐. 그녀는 머리가 짧아. She is pretty. She has short hair. 귀엽게 생겼어. 갈색 털을 가졌어. He looks cute. He has brown fur. 에릭은 잘생겼어. 그는 키가 커. Eric is handsome. He is tall. 브래드 피트는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Brad Pitt look like? 그는 잘생겼어. He is handsome. 그는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 He has blue eyes. 영상이 짧으니까 반복해서 자주 봐주시고요.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